사람이 마취 사고로 죽을 수 있는, 있을 수 있어요. 제발 수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달라. 수술 후에 무슨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그 후에 사후 대처를 바르게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, 수술 동의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공풍경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수의 황진호입니다. 오늘도 좀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오늘은 이제 수술 동의서, Don't be afraid, 두려워하지 마세요. 수술 동의서를 좀 단어를 정의해 본다면은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식자 우한, 그 다음에 계륵,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뭐냐면 있어야 되나? 아, 제 입장에서는. 그리고 식자 우한, 많이 아는 자가 근심이 많다는 뜻이잖아요. 과유불급, 넘치는 건 모자람만 못하다, 좀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게 수술 동의서입니다. 결국은 수술 동의서라는 게 이제 뭐 수술 도중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야기하는 게 이 수술 동의서입니다. 수술 동의서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생각하는 입장하고 환자가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다. 설명의 의무는 의사의 책임입니다. 그런데 A부터 Z까지 설명을 못합니다. 왜냐하면 죽을 수 있다까지 설명해야 되죠.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설명하느냐. 아이 뭐 합병증은 뭐 다 생길 수도 있고, 아이 진짜 죽을 수도 있지, 이런 농담 같잖아요.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수술하시던가 말던가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잖아. 그래서 그런 강도의 차이가 있고, 환자는 들었냐 안 들었냐로 이제 강점이 됩니다. 죽을 수도 있지, 이러면 기억 안 나잖아요. 죽을 수도 있어요. 여기 밑줄 긋고 사인하세요. 그럼 기억이 나는데 그럼 수술하겠냐는 거지. 그런 이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. 하나를 이제 위반 사례를 보면은 이제 또 읽어드릴게요. 평소 만성허리 통증을 앓고 있던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의사로부터 이제 4~5번에 심층 근육 자극 요법을 받았는데, 환자는 위 수술을 받고 우한 통증이 났다는 거지. 그래서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감염성 척추병증이 반겼다는 거죠. 바늘 몇 번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감염이 돼서 고름이 생겼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우한이 생기는 거죠. 감기 걸렸듯이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소송을 했네. 법원에 갔는데 뭐 여기 보면 이겁니다. 의사에 대해 시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. 근데 뒤에 설명 의무에 위반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찔름으로써 네가 감염이 될 수 있느냐를 설명 안 했다는 거예요.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주사바늘로 해서 감염이 생길 확률은 0.0001%도 안 돼.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환자가 당뇨가 있었냐, 뭐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있었냐, 이런 걸로 다 판정이 되지만, 의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사바늘을 몇 번 찌르는 시술을 하는데 당신 감염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설명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? 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주 극히 드문 합병증에 대해서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, 이런 경우에 설명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싸움이 되는 게 이제 수술 동의서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, 저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진단명과 수술명을 얘기했는지, 다음에 수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는지, 다음에 환자 본인과 서명해야 되고 설명한 의사의 서명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,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수술하는 환자는 수술 전날 반드시 외래에서 면담을 합니다. 이 수술과 관련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될 거는 저는 설명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높은 퍼센트일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. 그래서 황진호가 설명한 거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, 그러니까 높다고 해봤자 무슨 1~2%예요. 그것도 높은 거거든요. 100명 중에 하나죠. 설명 안 하는 것들은 0.00%대거든요. 그래서 그런 확률로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도 이런 질문은 약간 우매한 질문이에요. 죽을 수도 있나요? 그거는 평상시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또 환자한테 설명하는 건데, 영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알아요? 그 뭐 갑자기 지나가는데 간판 떨어져서 죽고 그런 거. 아주 0.00001%지만 발생할 수 있는 거. 그런 거 다 우리가 의사가 커버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설명하는 합병증이 따라 붙는다면은 그건 반드시 여러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
아주 심한 협착증인 경우에 제가 내시경을 할 때는 반드시 설명드리는 거는 신경막이 찢어질 수 있다. 이 얘기는 반드시 하면은 아,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하는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. 그거에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. 우리가 평상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릴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반복적인 얘기인데 제발 수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달라. 요즘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 나이대가 오셔도 마취한 다음에 뭐 기억력이 손실된다는 등 뭐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 경우는 없다. 마지막으로 수술 동의서 사인은 성인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일생을 통해서 저도 한 번 소송 걸린 적이 있는데 할아버님이 이제 사인을 하셨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왜 자기한테 안 받았냐는 거죠.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후 본인에 의한 사인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수술 동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식자 우한 계륵, 과유불급과 같은 겁니다. 그래서 평상시 발생할 수 있는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의사가 설명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반드시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가급적이면 수술 전날 보호자들도 같이 와서 이 의사를 만나서 질의할 거를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다.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수술 동의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에 무슨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그 후에 사후 대처를 바르게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설명의 위반을 갖고 따지는 것만큼 미련한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가 따라붙거든요. 그런 미련한 변호사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심리쇼의 황준호였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